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Sermon on the Mountain. 거기에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을 살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자 아니고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생활 패턴을 규칙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길거리에 오고 가는 사람이나 연구실에서 연구를 몰두하는 사람이나 들볶이는 시장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나 공장의 노동자나 호미와 삽을 들고 농사를 짓는 농부나 부엌에서 일하는 아낙네나 새 시대의 전망을 염하는 정치인이나 내세를 말하는 종교인들에게서도 참된 삶을 찾기 위해 힘쓰고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참된 인생의 살 길을 찾아 이 짧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 것인지 예수님만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대가 배울 만한 것은 다 배웠다고 생각하면 서른 살이라도 늙은 사람이고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면 70세라도 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대는 50세라도 이미 무덤에 들어갈 순간이고요, 끝낼지 몰라도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밀고 나가보자 하는 결심이 있는 사람은 70세라도 아직 청춘이라고 그랬어요. 다 끝난 인생인데 내일에 대한 무슨 희망이 있는가, 계획보다는 정리하자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60세라도 이미 송장이 된 사람입니다. 설레는 가슴으로 언제나 계획하고 내일 일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꿈을 가진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지겹다고 생각되면 그대는 분명히 늙은 것이고 돈 들여 회춘의 방법을 쓸 것도 없습니다.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황금시대였으니 고향이 그리워하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마다 한 치씩 늙어간다고 합니다. 지금이 좋아, 내일은 더 좋아할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그 순간마다 한 치씩 젊어진대요. 노인이라고 중얼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대가 30세라도 자주 그대의 입에서 중얼거리는 불평이 나오면 그대는 노인의 범주에 들어갔대요. 그대가 80세라도 그대의 입에서 건설적이며 긍정적인 말이 쏟아지면 그대는 젊은 사람이래요. 그러니 젊어지는 샘과 블러처 그리고 성장 호르몬은 우리 눈앞에 언제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천만이 남아있다고 그러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덤과 비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내 비석은 공동묘지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평생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 비문은 내가 죽은 뒤에 석수장이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미 지금까지 새겨왔고 오늘도 또 내일도 좋거나 싫거나 간에 새겨질 겁니다. 비석에 새겨지는 비문에는 다소 과장이 사망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 보태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신의 손이, 나의 입술이, 나의 육체가,
나의 가슴이 직접 새기고 있는 이 비문은 과장도 삭제도 없이 영원히 인간들 시간에 그 속에 조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그랬죠. 인생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즉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죠. 위에 것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영생 변하지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는 하늘나라의 복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런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protect the heart.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고 성경에 나왔죠.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발현됩니다. 게으른 마음 지키지 못하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거짓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기꾼이에요. 탐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도둑놈이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못 지켜줘요. 누가 지켜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학문이나 교양이나 의지나 수양 등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계명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목에 걸고 다녀라 그랬어요. 왜? 항상 리마인드 시켜주기 때문에. 예를 들을게요. 중국의 요라고 하는 임금 때에 소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또 허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요 임금이 소부를 불러서 내가 늙어서 이제 더 임금 노릇을 못하니까 자네가 내 대신 임금을 계승해줄 수 없느냐. 우리 저 같으면 예 하지요.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할 거예요 양장로님. 그렇지? 대령 뺏기 못했는데 장군해라고 그러면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래 놓은 거예요. 그런데 소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매우 기뻐하며 성은이 만극합니다 했을 텐데 소부는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요 임금 앞에 물러나온 후에 곧 강가로 가서 흐르는 물에 그 말들은 자기 귀를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소 물먹이로 지금 개울로 오는데 자꾸 귀를 닦고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소부, 자네 왜 그렇게 귀를 닦고 있나? 소부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내가 오늘 너무나 가당치 않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씻는 것일세 하며 조금 전에 임금께서 들은 모든 얘기를 말해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허유는 아무 대꾸도 없이 소에게 물도 먹이지 않고 되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소부가 이상하게 여겨서 아니 허유 소에게 왜 물 안 마시고 근황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허유가 돌아서서 허 이 사람아 어찌 그런 물을 소에게 마시게 하느냐. 그리고 그냥 갔다 그랬죠. 가당치 않은 말을 들었다는 건 맞아 지워버림으로써 깨끗한 마음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마음씨는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Protect your soul, 영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육신보다 귀한 것은 영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별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경보장치까지 설치하지만은 천하보다 귀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무방비 상태예요. 사탄이 언제든지 와서 유혹할 수 있는 무방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워 하자 하리라. 쌓아둘 곳이 없는데 좀 나누어 주지. 배고픈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지. 없는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고 그랬죠. 네 육신을 찾아간다고 하지 않아서 네 영혼을 도저히 찾아간다. 죽는다는 얘기죠. 영혼 가져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했잖아요. 창고에 갖다 놓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안식하자 향락하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만 하고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농부였었어요. 혹시 여러분이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케이크골이 이러한 예화를 한번 실은 적 있죠.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다음과 같은 들오리에 대한 비유를 적어놨어요. 봄이 되어서 들오리 한 마리가 제 동무들과 함께 지중해 지방에서 여름을 나기 위해서 노르웨이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다가 화란 정도 왔어요. 네덜란드 거기 이렇게 낮게 날아가다 보니까 집오리들이 헛간에서 뭐 얼마나 모이를 많이 주워먹고 있는지 그 오리가 내려앉아서 집오리들한테 대접을 아주 융성하게 받았대요. 한 일주일 주워먹다가 나니까 자기 친구들이 또 날아가더래. 그래 자기도 날아가 보려고 부득부득 되는데 너무 대부장이라 너무 뚱뚱해서 추녀 끝도 못 날아가고 돌을 떨어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봄 날아가는 친구들, 가을에 또 남쪽으로 날아오는 친구들 볼 때마다 그 뭐 소리들을 지르고 날아가잖아요. 같이 날아가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못 날아가고 그냥 집 오리들하고 그냥 평생을 거기서 살다가 간 거예요.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멸망을 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농부나 부자 나사로나 부자 청년이나 삭개오나 다 돈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돈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네 명 중에 삭개오만이 예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자기 영혼을 지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찬송가에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사. 영혼을 지키세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영혼을 지키세요. 세 번째로 교훈을 지키라고 그랬죠. Protect doctrine. 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골로새 3장 2절 3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데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세요. 잠언 5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교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교훈을 무시하는 자요 그런 자는 방탕하여 패망자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데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뒀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드렉과 메섹과 아벤니고는 뜨거운 풀무에 들어가도 아랑곳 없이 하나님의 교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어떤 결과가 왔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죠. 교훈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에 그 복이 다 나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면서 나머지 17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게에서 물건을 살 의향도 없으면서 그냥 만지작거리며 댕기는 사람을 갖다가 브라우싱이라고 그러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고 그냥 군데군데 읽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그 책을 브라우싱 한다고 그러죠. 소나 양, 말 같은 동물이 연한 풀만 뜯어먹고 산다고 하는 뜻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 무엇이 있는지, 체육관이 있는지, 전시관이 있는지, 영어, 중국어, 예배가 있는지 그냥 브라우싱만 하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혼자 살다가 결혼하고 마누라가 생기거나 남편이 생기면은 변화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마음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동안에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 사람 마음 맞춰줘야 살아야 돼요. 시부모 마음 맞춰줘야 되고 장모 장인 마음 맞춰줘야 되고 이게 인생의 리미트 제한된 행복이에요. 그러한 제한된 행복에서 행복하게 살지 않으려면 장가도 들지 말아야 돼. 왜? 부인이 원하는 게 있고 남편이 원하는 게 있고 시부모가 원하는 게 있고 친정식구들이 원하는 게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랬죠. Protect self.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데모데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 때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나는 지금 그걸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We have hope.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나도 함께 나타난다. 빌도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Be ye holy for I am holy.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죠.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첫째 말씀이에요. 데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말라 그랬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가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그랬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교회 댕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트레일러, 차가 달고 댕기는 트레일러처럼 누가 꼭 달고 댕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그런 사람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많지는 않지만은. 근데 내가 어디 해외 집회 나가면 100명이 줄어? 그건 트레일러에 쫓아다니는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떨어지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필요에 따라 오리를 가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은 나 자신의 만족과 내 가족의 만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 않은가. 넷째로 예수님을 위해 교회 나가는 신자와 자신의 일을 위해 교회 나가는 신자가 있다고 하죠. 다섯 번째는 명예를 얻거나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나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원의 도구, 구원의 사신, 구원의 나팔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간이 줄곧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시간이 있다, 너는 시간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없다, 바쁘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있는 시간을 다 써버리고 남은 시간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시간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일주일에 엿새는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그런 거예요. 그 성일에 10분의 1 예배 시간마저도 가로채는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올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